있습니다. 네? 그 목적, 사람들의 어떤 그... 아, 제가 사실은 그 케이블에서도 MC를 맡고 있거든요. 네네. 반응이 아주 좋아요. 어허. 그래서 내심 한혜진 언니가 그 영국으로 떠나면서 이 자리가 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혜진 언니랑도 친하고 하니까 혹시라도 저한테 연락이 오지 않을까, 네,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직 한 달밖에 안 됐다고 제가 들어가지고, 네네. 그 정도면 인턴 기간이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저를 오늘 테스트해 주시면 그러니까 짧게 얘기하자면 이 사람 난리도 나온 거예요. 아, 어떻게 제가 그쪽 잠깐 한번 바꿔서 괜찮아, 전혀 안 가죠. 한번 앉아보는 거는 앉으세요. 앉으세요. 지금도 드라마도 하시고 여러 가지 다 하시잖아요. 네. 근데 우리 저 성유리 씨는 사실 이거 하나예요. 아니, 다 가지신 분이 왜 이렇게 욕심을 내세요? 전 절대로 뺏길 수 없어요. 아, 네. 아, 그래도 오늘 한번 보시고 설정하시면 그래. 어떠실지. 아마 저희 저 제작진 쪽에서도 아마 유심히 보면서 유심히 보지 마세요. 또 이렇게 뭐 격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떠세요? 저 유리 씨 하신 거 봤잖아요. 네, 봤죠. 네. 제가 또 성유리 씨로 바뀌셨다 그래서, 네, 또 제가 검색도 해서 보고 제 방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나왔습니다. 정확한 평가를 유보하고. 아, 그래서 오늘 나왔다. 아니, 오늘도 뭐 특별히 뭐 준비한 것도 있습니까? 네. 네. 아, 사실 좀 제가 급하게 준비해가지고 좀 협소해요. 제가 촬영 어제 마치고 집에 가서 MC분들을 위해서 단호박 스프를 좀 만들어봤는데요. 이런 건 단호박. 처음인데요. 네. 제가 또 이런 뇌물 공세하실 거예요. 에어플레이 하자고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아니, 그냥 호박이라서 한번 가져와봐요. 알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선배님!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배님. 아, 선배님.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호박이에요. 선배님 드시는 거 보고. 괜찮나요? 오케이. 아, 제가 직접 어제 호박 껍질을 까고, 호박을. 그래요? 네. 삶은 다음에, 블라인더에 가른 다음에, 이게 그렇게 어려운 레시피가 아니더라고요. 어려운 게 아니면 해왔어야죠. 그럼요. 제가 MC분들을 위해서. 아, 이거는 그만 그밖에 안 드시는 거예요? 거의 없네요. 이걸 이런 거를 먹는 거라고 그러고요. 이런 거를 먹이는 거라고. 제대로 한 방 먹었네. 그러네요. 사약 같네요. 사약. 빵! 빵! 우리 같으면 안 먹어요. 우리 같으면, 아, 됐어요. 맛은 있네. 아, 또 있어요? 아이고, 이러시면. 아니, 이게 오이 샌드위치인데요. 그냥 이거 파슬리 썰어가지고, 버터에 섞어가지고, 오이 그냥 해가지고 간단하게 만드는 건데. 또... 이야, 진짜. 먹어도 됩니까, 저도? 그냥, 네, 다이어트 음식인가봐요. 이걸 호박 같은 거니까, 네, 맛있네요, 정말로. 그러면 촬영하고 계신데도 이거를. 네, 어제 시간 내가지고. 근데 혹시 저, 업체에서 사다가 저기 부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그런 거 아니죠? 에이, 아닙니다. 그러게 너무. 맛이 다르네. 다르네. 사실 단호박 어제 자르다가 손도 베었어요. 아~ 사실은 어제 밤에 단호박 자르다가 칼을. 이런 건 진짜 그 영광의 상처, 정성의 상처 아닙니까? 네요. 노? 노? 호박이 모자랐는지. 다 먹었다, 다 먹었다. 호박이 모자랐는지 이거 음료수를 드시네요. 네? 아, 원하시는 거 다 말씀하세요. 제가 매주 뭐든지. 괜찮습니다. 저희도 밥차가 있고요. 도시락도 나오고요. 괜찮아요. 네. 야, 의외로 여자 둘이 싸우니까 재밌네요. 이게 시청자 여러분에게 힐링을 주기 위해서는 저희들끼리는 힐링입니다. 누가 정확하게 시청자 여러분께 힐링을 주셨느냐. 작가는 그거예요. 선배님, 기가 막히십니다.
선배님.